3개 남았죠. 아니냐? 진짜? 3개 남았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3개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혹시? 잠깐만. 티비 자, 재밌습니까? 왜? 근데 우리 왜 오늘 키가 왜 다 미키야? 미키? 어? 또아도? 미키마우스. 자, 뚜디도?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 자, 뚜맘? 뚜맘도? 저도 찍어주세요. 어? 뚜빠인 저도 미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뚜아뚜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걸고요 재밌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뚜아뚜지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간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저를 따라오세요. 안 돼! 자, 여기에 뚜아뚜지가 좋아하는 간식이 진짜 많이 아빠가 준비해놨어요. 뭔데 그러지? 진짜요. 정말 정말. 근데 아 잠깐만요. 줄게. 뭘까? 아 너무 궁금해. 자, 일단 냉장고에 들어있으니까 냉장 제품이겠죠?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하나 둘 아 제가 열게요. 아 제발 좀! 자, 자 하나 둘 셋 짠!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까요까요입니다. 여러분들 까요까요 뭔지 아시죠? 네, 치즈. 우리 뚜아뚜지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치즈예요. 제일 좋아하는 치즈. 아니 이럴 것까지야. 이거 뭐 자, 여러분들 제가 까요까요를요 무려 패키지를 40개를 준비했고요. 여기 안에 40개? 몇 개가 들었냐면 5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40 곱하기 5는 뭘까요? 어? 오늘도 또 분해풀과 동원 40 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자,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40 네? 곱하기 네? 5입니다 40 곱하기 5. 그리고 여러분들 까요까요 맛 다 아시죠? 요거는 플레인. 당연히 알죠. 플레인. 그리고 요거는 딸기. 어, 딸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있었는데? 그리고 뚜지가 진짜 좋아하는 초코. 우와, 저 이거 두 개 진짜 베스트 프렌드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건 처음 보실 건데, 자, 세븐벨입니다. 세븐벨? 신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패키징도 예쁘죠? 예쁘다. 이건 신제품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따가 한번 먹어볼 겁니다. 세븐벨리는 과연 어떤 벨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를 네, 7개. 일곱 세븐이니까. 그치. 자, 정답은 이따 공개할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디즈니 캐릭터 미키마우스 네. 캐릭터를 입고 온 이유가 바로 까요까요입니다. 여러분 패키징을 한번 봐주세요. 와, 자, 디즈니랑 콜라보 해가지고 지금 네. 패키징 너무 귀엽게 지금 지금 미키. 네, 디즈니 캐릭터들이 있죠? 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디즈니 캐릭터 옷을 입고 온 이유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럼요. 아빠 그래서 이걸로 뭐 할 건데? 빨리 먹어보자. 아, 먹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보물찾기 게임을 할 거예요. 뚜만과 뚜빠가 숨기고 뚜아뚜지가 찾는 보물찾기 대결을 할 겁니다! 뭐를 숨겨요? 까요까요요. 아, 보물을 찾아야지 까요까요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까요까요를 찾아야지. 그 보물이 까요까요구나? 그렇죠. 그럼 못 찾으면? 못 찾으면은 뚜만과 제가 이걸 다 먹습니다. 뚜아뚜지가 먹고요. 아이고, 어, 또 기절했어. 어떡하지? 대신 자, 하나를 먼저 먹어보고 시작할게요. 어, 좋아. 보물찾기도 바로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빨리 먹어봐. 당연하지. 뚜아뚜지가 평소에 너무너무 저희가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잘 사주던 까요까요거든요. 일단은 마트를 가면 제가 여기 코너를 이렇게 지나가, 여기 따로 있어요. 저희 동네는 요게. 아, 맞아요. 필수. 말 안 하고 막 카트에 담음. 응. 자, 그러면 나 이 맛이 너무 궁금해요. 세븐베리. 어, 진짜 한번 궁금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먹어. 알았어. 내가 깔게. 아, 뚜지가 깐대요. 아! 답답해. 잠깐만, 이거,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어, 나도 보고 봐봐. 싶어. 나도 하는 맛.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귀여워. 아, 똑같네. 나 이거 먹어. 그래. 나 이거
오픈하면 되나요? 네! 제가 뜯어줄까요? 아, 여러분! 제가 보여줄게요. 네. 저도요. 이게 따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쉽게 딸 수 있네요. 이렇게 짠! 이렇게 짜잔. 이 봐, 잠깐 봐봐. 어? 야, 야, 뭐 묻었다. 잠깐만. 뭐 묻었어. 아, 그걸 속다. 됐어. 아, 또 갈 거야? 됐어. 아, 근데 지금 진짜 놀랬어. 정말 오, 놀랬어. 맛있다. 맛있어? 약간 그 상큼한 베리 맛이야. 세븐 베리니까요. 세븐 베리니까요. 식스베리 아니고요. 세븐베리. 아. 파이브베리 아니고요. 쓰리베리 아니에요. 세븐베리. 여러분 뭐라고요? 세븐베리. 자, 저희는 지금 수만과 숨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숨길 동안 너희는 좀 나가 있을래? 보면 안 되잖아. 그럼 나 위에가 있을게. 어, 위에가 있어. 3층에 가 있어.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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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미니가 그려져 있는 바구니에 네. 저희가 다 담아요, 일단. 이게 냉장 제품이다 보니까 네. 또 아이들이 좀 빨리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그렇다고 쉽게 쉽게 갈 건가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우리 딸이잖아요. 너무 어렵게. 어, 알겠어. 얘들아. 절대 내려오지 마. 나 숨기고 얘기해줄게. 알겠지? 이게 지금 냉장고에 저를 꺼냈잖아. 네, 그죠. 여기를 안 열어볼 것 같아. 천재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한 4개 넣죠, 맛별로. 그냥 이렇게 놓을까? 네네네, 놔요. 아, 진짜. 아니. 봐봐, 봐봐, 봐봐. 감쪽 같아. 아니, 그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찾아. 좀 쉽게 해줘요, 좀. 딸들이라도요. 냄새깔? 자, 초코. 근데 있잖아, 숨긴 데 다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만큼도 안 보여, 요만큼도. 아니, 여러분. 아, 초등학생 너무 사악한 거 아닌데. 아니, 초등학생이랑 보물 찾기 처음 해봐요? 네? 네? 그냥 대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네? 아, 진짜? 네. 어우, 색깔 위장색. 플레인 그 색깔로 없어. 위장색으로 가네요. 됐죠? 이렇게 네?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어디 있죠? 아, 아, 오케이. 저기 있구나. 자, 오케이. 어, 위장색. 오. 이건 나도 모르겠다. 신제품은 네. 위장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신제품은 위장을 하면 안 되죠. 더 잘 보여요. 대놓고 그냥 숨겨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바로 신제품.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오케이. 세븐베리는 그냥 대놓고 그냥 놓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네. 자, 여러분 1층은 뚜마비 숨겼으니까요. 2층은 저 뚜빠가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아이들이 좀 찾기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뚜마비 너무 배려가 없어요. 어, 갑자기 내 디스를 한다고요? 일단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븐베리를 하나 놔주고요. 센터. 와. 이 빛 뭐죠? 네. 빛이 원래 센터한테는 이렇게 약간 무대 조명이 내려오거든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센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다 주인공입니다. 아니 너무 빛 혼자 빛나고 있어서. 자, 윷놀이 여기다가 중간에 껴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너무 쉽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꼭 숨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진짜 200개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총 저희가 이거 패키지를 39개 40개에서 하나 먹었으니까 39개를 숨깁니다. 아, 너무 쉽다. 저기다 하나 줄까? 여기다가? 응.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다 숨겼습니다. 39개 숨겼고요. 이제 뚜아뚜지가 찾는 거를 여러분들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 자, 뚜아뚜지 모여라! 엄마, 아빠 다 숨겼어요. 까요까요를 다 숨겼고요. 네. 자, 여기 바구니를 봐주세요. 네. 자, 요 바구니를 갖고 다니면서 네. 3분 동안, 3분 시간 드릴게요, 3분. 아, 왜 너무 짧아? 짧아잖아요. 어, 짧다고요? 네. 한 1분만 더 늘면 안 돼요? 살짝 낮아. 바구니요? 네. 5분. 그럼 3분 30초로 5분? 할까요? 아, 지금 44분.
40분이요. 40분? 뭐죠? 40분은 좀 그런데요? 4분 알아서 4분. 4분? 4분. 어떻게 시간을 잴까? 네, 재요, 재요, 재야죠. 당연히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야, 빨리 쳐자. 깔끔 다 와래. 총? 우와. 39개예요. 39개를 숨겼고요. 왜냐하면 40개에서 한 개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죠? 네. 자, 오케이. 자, 시작. 빰빠바밤. 오. 뭐야? 와. 뭐야? 날샌돌이. 뭐야? 와. 어디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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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무 심했잖아. 아, 너무 심했나? 아. 이거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찾을 때마다 으아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아. 자 1분 지났습니다. 아, 아직 1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 진짜 너무 잘해. 뜨거뜨지 보물찾기. 무거운가 본데 이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9개 다 못 찾으면은 깔끔이는 못 먹어요. 엄마 아빠야 다 먹어요. 39개 못 찾으면. 자, 못 찾으면은 까요까요는 엄마 아빠 거. 어떡해. 조심조심. 아, 이제 좀 어렵죠? 이게 뭐야? 와, 아, 진짜 너무 잘해. 우리 애들 프로라니까. 아, 전문 프로 아주 그냥 보물찾기 꾼이야. 이제 30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중간 집계 세볼게요. 몇 개인지. 아, 홈걸. 오. 어, 5개만 더 찾으면 돼. 5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40초 안에 5개를 찾는 거는 무리거든요? 퀴즈를 내서 맞추면요. 아빠가 2개를 그냥 찾아줄게요. 자, 까요까요. 신제품. 세븐 베리에 함유된 베리 7개인데요. 자, 그중 3개만 말하시오. 정답! 어. 라즈베리, 블루베리. 아는 베리가 지금 다 나오는 거야. 띠띠띠띠오. 자. 알았어. 그리고 그 밑에도 하나 있어요. 응? 자, 두 개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세 개 남았죠? 아니냐? 세 개 남았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 개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혹시? 잠깐만. 야, 어디 들어와. 이제 세 개 남았거든요? 어, 나한테도 시간을 좀 주면 안 돼? 아, 저희한테도 좀 시간을 주세요. 네? 게임을 멈췄는데, 지금. 지금 아무리 세봐도 36개거든요? 근데 위에는 지금 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엄마가 찾아. 엄마가 남은 40초 동안 한 개를 찾으면 내가 엄마도 까요까요 같이 먹게 해줄게. 해줄게. 지금 역으로 뚜아뚜지가 4분 동안 보물찾기 하다가 지금 한 개를 뚜마미 잃어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역전됐거든요? 근데 있잖아. 예. 내가 잃어버린 거 맞을까? 1층은 자기가 숨겼으니까. 40초 누릅니다. 준비! 여기 1층 하나 찾으라는 거야? 네, 시작! 띡띡띡띡 가고 있습니다, 뚜맘! 진짜. 나 이거 똑같이 해야 돼. 얘들아, 너희 2층에서 찾아! 두 개! 아주 쉬운 데 있어! 올라가다가 오른쪽을 봐!
자, 그리고 2층 놀이방을 봐! 도망! 아 진짜 아 이거는 제가 따로 숨기거나 몰카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100% 리얼 상황이에요. 진짜 없어요 하나가. 이거 찾아야 돼. 안타깝게도 시간은 4분이 지났습니다. 땡 땡땡땡. 하연수아 가져 내려와봐. 아니 이게 너희들 승리야. 하나는 엄마가 못 찾았어. 어디 있었는데? 기억을, 어? 아니 아직 못 찾았다고. 어디 있었는데 아니야. 어떡해. 찾았다. 어 그러니까. 자 오늘의 보물찾기 챔피언은 뚜어뚜지. 나는 이거 좋아해. 난 이거 너무 좋아해. 난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찐팬 됐잖아 이거. 세븐베리 맛 찐팬 됐어? 난 지니. 어머. 와 고마워요. 자 초코맛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조금만. 자 여러분 오늘 까요까요 숨기느라 수고했고 찾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뚜아뚜지의 승리지만 다 같이 나눠 먹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행시장인 뚜아가 까요까요로 다행시 한번 지으면서 끝낼게요. 까! 까요까요는 요! 요 맛도 맛있고 저 맛도 맛있고 까! 까서 먹는 재미도 있고 요! 요요요 맛있어요 요요요! 와 부이 부이 부이!